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평행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평행 주차 유튜브에 공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이 영상을 또 만드는 이유는 운전을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 틀려요. 강사님들마다 스타일이 틀리고 또 받아들이는 교육생 입장에서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었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서 초보 탈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행 주차하면 우중좌 공식을 씁니다. 그죠? 그 공식을 쓴 이유는 과거에 우리 장례 기능 시험에 평행 주차 항목이 있었어요. 그때 다들 배우셨던 공식들이에요. 우중좌 공식. 근데 저는 이번 시간에 우중좌 공식을 쓰지 않고요. 우좌 공식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중이라는 공식을 하나 뺐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가 아니라 A 플러스 C는 100. 예,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력자분들이 보시면 주차에 무슨 공식이 필요해? 감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다년간 이제 그 연수 받는 분들을 가르쳐 보면 초보분들은 감이 없어요. 감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 감이 만들어지는데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공식을 만든 거고요. 공식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면 금방 따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내분이든 그다음에 친구분이든 가르치실 때 이 공식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시면 금방 평행주차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평행주차는 들어오고 나가고 똑같아요. 직각주차, 후진주차처럼 들어오고 나가고 연속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평행주차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주차하고자 하는 앞뒤 차가 어떤 차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고요. 내 차의 크기, 평행주차라고 해가지고 주차구역 길이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좀 도로를 주차장을 좀 넓게 쓰는 데는 좀 넓기도 하고 주차장을 좀 좁게 쓰는 데는 좁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시선,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아니면 그냥 고개만 싹 돌려서 보느냐, 이 시선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 차가 또 삐뚤삐뚤하게 서 있으면 더 달라지는 거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 변수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공식을 만들어서 그걸 응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공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우좌 공식 한번 괜찮으시면 써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부터 지금 평행주차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주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요인에서 주차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서 있는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전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차 공식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양하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주차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먼저 우리가 흔히 배웠던 우중좌 공식. 자, 우중좌 공식 하실 때 보통 우측에 서 있는 차 왼쪽에 보면 주차구역 선이 보이죠, 그죠? 이 주차구역 선에 보통 한 1m 내지 50cm 띄우고 들어가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때 50cm를 띄울 때 얼만큼 띄워야 될지 모를 때는 이 대시보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여기서부터 4등분을 하든지 6등분을 하든지, 그래서 6분의 1, 6분의 2, 뭐 6분의 3 해가지고 보통 6분의 2에서 6분의 3 이 절반 사이에 이 주차구역선이 걸쳐져 있으면 거의 한 50cm 띄우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는데 얼만큼 들어가냐면 저기 아이온이라는 차가 예, 서 있는데요. 그 차에 예, 비슷하게 한번 서보겠습니다. 보통 뒷범프를 똑같이 맞추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주차할 차는 스파크고 이 차는 약간 뒷범퍼가 깁니다. 그래서 보통 사이드미러하고 똑같이 쓴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드미러하고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이시죠?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는데 스파크는 뒤에가 잘라져 있죠? 해치백으로. 그래서 약간 더 뒤로 빼셔도 돼요. 예, 상황별로 약간 더 빼셔가지고 맞추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중좌 공식은 우측으로 다 돌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에 차가 있으면 좋은데 차가 없어서 예, 우선은 주차구역 라인을 좀 보시는 걸로. 예. 그럼 주차구역 라인이 보이죠, 그죠? 밑에 보입니다. 자, 주차구역 라인이 이렇게 보이시면 뭐 차는
대충 있다고 치면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 상태에서 핸들을 원위치 그죠? 그리고 뒷바퀴를 보통 보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내리시면 뒷바퀴가 바닥에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뒷바퀴가 흰색 선에 살짝 걸쳐지면 스탑 그죠? 예, 좀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살짝 밟으면 스탑. 그 다음에 다시 좌측으로 다 돌려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우중좌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우중좌 공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우중좌 공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주차의 기본은 뭐다? 들어오고 나가고다. 네, 사이드미를 좀 올리겠습니다. 네. 우좌 공식은 뒷바퀴를 맞출 필요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를 제가 올렸습니다. 자, 주차는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나가볼 건데 자, 앞에 차를 잘 보십시오. 앞에 차에 번호판이 보일 거예요. 자, 번호판이 약간 밑에 선보다 더 많이 보이죠? 이럴 때는 좀 더 앞으로 가셔도 됩니다. 좀 타이트하게 주차를 좀 해볼게요. 요 정도 선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 차에 대시보드 위에 보면 와이퍼 윗선과 앞차의 번호판 밑에 선이 크로스 된다라는 느낌. 뭐 좀 더 타이트하면 뭐 이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좀 안전하게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뒷 번호판 밑에 끝선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번호가 보이면 돼요. 이러면 웬만차는 다 뭐 적당하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뭐 에쿠스다 뭐 차가 앞에가 훨씬 길다 많이 그러면 뒷 범퍼 하단까지 이렇게 보이게 이래 쓰시면 되겠죠. 상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자, 우선은 뒷 번호판이 보이게 이렇게 섰습니다. 자, 주차의 기본은 들어오고 나가고인데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 여기 끝점 있죠? 이걸 꼭지점이라 합니다. 포인트. 두 번째 우측 사이드 미러 보시면 요 손잡이 보이죠? 손잡이. 요 손잡이 끝에. 그죠? 끝. 이 손잡이 끝을 두 번째 포인트로 할게요. 네, 손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십시오. 내 뒷 범퍼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예, 지금 범퍼 가드 제가 검은 거 붙여놨어요. 뭐 그쪽에 뒷 범퍼 쪽입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자, 왼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차는 들어오고 나가고의 연속성이라 그랬어요. 자, 나갑니다. 얼만큼 나가냐면 우측에 이 차의 왼쪽에 보면 주차구역 라인이 보이죠. 이 주차구역 라인이 자, 내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 걸쳐지면 스탑. 자, 이렇게. 자, 지금 잘 보시면 지금 A필러와 대시보드 꼭지점에 주차구역선이 딱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화면에는 이 정지선이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 액션캠이 제 두 양쪽 왼쪽 눈과 오른쪽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왼쪽 귀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선이 실제로 이쪽으로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자, 원위치 시킵니다. 원위치.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시야도 내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야, 바라보는 시야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고개만 살짝 돌려서 보시는 거예요. 고개만 살짝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우측 사이드 미러 보시면 자, 운전수 손잡이 보이시죠? 이 손잡이 자, 이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이 손잡이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손잡이 끝에 보시면 요 손잡이에요.
요거 뒤에 끝에 보면 이렇게 연석이 연석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손잡이에 살짝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거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실게요. 왼쪽 사이드 미러 보시면 마찬가지 주차 고객선 뒤쪽에 있는 주차 고객선이 내 왼쪽 손잡이에 걸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차가 있으면 손가락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물론 차가 저 선을 밟고 서 있으면 당연히 크로스 될 거고 뒷차의 앞 범퍼랑 나의 뒷범퍼가 크로스 될 거고, 만약에 저 주차구역선 뒤쪽에 서 있으면 손가락 하나나 두 개 들어갈 정도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하나 둘 그 다음에 왼쪽 세 가지 포인트, 요걸 잘 맞추셔야 돼요. 여기 기본입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이제 우측으로 반바퀴만 돌립니다. 아까 풀었으니까 이 상태로 나갈 건데 얼만큼 나가냐면 그대로 수평이 될 때까지 나가세요. 수평이 될 때까지, 수평이 될 때까지, 자 수평이 될 때까지 쭉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제 원위치 다 해놓고, 그러니까 주차할 때 우리가 여기 아까 여기 아이언차 뒤에 될 때, 아이언차 뒤에 여기 왼쪽이 뭐냐, 아이언차 뒤에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들어올 거예요. 자 우측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보시면 자, 주차구역선이랑 내 차가 한 5c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쪽 주차구역선이 6분의 1, 6분의 2.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 우측으로 어떻게 한다? 반바퀴.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예, 그대로 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주차 구역선이 여기 A필러 대시보드 꼭지점에 크로스 될 때, 자 그 다음에 우측 사이드 미러 봐야죠. 자 연석 위에 좀 더 가야죠. 요렇게 됐죠. 자 왼쪽 사이드 미러 보세요. 자 맞죠. 다 세 포인트 다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다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가 예, 끝납니다. 이렇게 원위치, 요게 우좌 공시예요. 그러면 들어왔을 때는 어디 기준을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중좌 공식에서는 아, 이 차의 뒷범퍼가 일치하면 되는 건데 우좌 공식에서는 뒷범퍼가 일치하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는데 얼만큼 나가느냐, 자 왼쪽에 여기 창틀 보이죠? 차마다 좀 틀립니다. 내 차가 어떤 차냐 따라서. 이건 스파크고요. 왼쪽 창틀에 주차 구역선이 절반 정도, 주차 구역선이, 만약에 주차구역선이 없다, 그냥 우리 그냥 일반 돌에 차를 세워야 된다, 그럴 때는 자 차가 앞으로 서 있을 경우에는 앞 범퍼가 3분의 1 지점 또는 4분의 1 지점, 이걸 4등분 하냐 3등분 하냐 차이가 큽니다. 3분의 1 지점. 차가 거꾸로 서 있으면, 자 거꾸로 서 있으면 내가 들어갈 때 앞 범퍼가 더 깁니다, 그죠? 앞 범퍼가 기니까 뒷 범퍼가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올 때, 자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실제로 내 뒷범퍼는 이 차의 앞에 차의 B필러에 일치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자 차마다 틀리다는 거 한번 다 돌려서 다시 나가볼게요. 자 왼쪽으로 다 돌렸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세 군데 포인트 맞춥니다. 스탑 됐죠? 자 됐죠? 자 풀고 반바퀴 그대로 나갑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예, 수평이 될 때까지 예, 나갑니다. 그대로 자 이렇게 그러면 예. 자 원위치 시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이시죠? 이 차의 앞 범퍼가 자 여기 보이죠? 4분의 1 지점, 요 도어락 정도 4분의 1. 만약에 이 차가 거꾸로 서 있으면 그죠? 3분의 1 지점. 자, 주차구역선 한번 볼게요. 주차구역선 보이죠? 저기 위에? 거기 들면 보입니다. 주차구역선이 절반. 자,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들어올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차 앞에다 세워볼게요. 앞에다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세울 거니까 요 선이 아니라 저 멀리 두 번째 선, 첫 번째 선 말고 두 번째 선이 이 절반에 걸리면 되겠죠, 절반에.
아, 그대로 갑니다. 자, 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주차 곡선이 보여요, 그죠? 여기 어디? 절반 정도. 자, 이렇게 됐죠. 이 상태에서 반바퀴 돌립니다. 그죠? 반바퀴. 그 다음에 그대로 후진합니다. 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후진. 자, 자, 저기 주차구역선이 끝에 올 때까지. 자,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보시고, 자, 우측 사이드 미러. 자, 됐죠? 자, 사이드 미러. 자, 맞죠? 왼쪽 보세요. 자, 왼쪽 주차구역선도 맞죠? 저 차랑 보세요, 한번. 손가락 두 개 사이죠, 그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 한 번에 끝. 이게 우자 공식입니다. 우자. 주차 끝. 이게 우자 공식입니다. 우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내가 공식을 직접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스파크로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SUV나 아니면 세단 중에서 좀 뭐 액센트, 아반떼 그러면 차가 공식이 틀려지겠죠? 공식 틀려지니까 이렇게 똑바로 누군가에게 지인분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하시고 빠져나가실 때 공식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포인트 3개. 내 차를 하나의 자로 생각하라 그랬죠? 내 차를 하나의 자로 생각하면 몇 센치 부분에 탁탁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포인트만 딱딱 잡아주셔서 공식을 만드신 걸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공식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기존의 공식을 달달해 해서 푸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차는 약간 수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예. 어차피 핸들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을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자, 왼쪽으로 다 돌리고요. 네. 자, 포인트. 자, 포인트. 자, 왼쪽. 우측 사이드 미러, 좌측 사이드 미러. 자, 원위치 시키고 반바퀴. 이게 내가 만드는 공식이에요. 네. 자. 수평이 될 때까지. 자, 공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사실을 또 하나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주차구역, 우측 사이드미러 한번 봐보세요. 주차구역 보면 저기 하얀색 차, 저 앞에 제가 차를 세웠었어요. 그죠? 그럼 사이드미러 잘 보시면, 네, 사이드미러 물론 조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자, 보통 우리가 지평선을 3분의 1 정도 손잡이 보이게 맞춘 겁니다.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기 주차구역선이 내 사이드미러 절반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절반에 있는 거. 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의 주차구역선이 절반. 바퀴는 약간 위에 있겠죠. 3분의 1 지점 뭐. 그죠? 네. 요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요것만 보더라도 내가 공식을 만들면 쉬워진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빨간색 차 보이죠? 예, 자, 자, 엑셀은 밟지 마시고 비상깜빡이 키시고 주차하실 때 뒷차 따라오니까요. 자, 브레이크 발을 얹고 갑니다. 6분의 2 정도에 맞추고 올려보고, 자, 자, 우측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우측 사이드미러만 보더라도 내가 들어갈 주차구역선이 절반에 오지도 않았어요. 사이드미러 보면, 그죠? 쭉 갑니다. 예, 얼만큼? 이게 뒷범퍼죠? 예, 뒷범퍼니까 주차구역선이 잘 안 보이시면 뒷범퍼가 예, 3분의 1 정도. 자, 이렇게 3분의 1 정도. 자, 보시면 주차구역선이 자, 노란색. 이 차 같은 경우 주차구역선 가까이 붙었어요. 그래서 주차구역선을 한번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약간 뒤로 더 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자, 뒤에 사이드미러 한번 봐보세요. 절반 정도에 걸쳐져 있죠? 그러면 비슷하게 맞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핸들 몇 바퀴? 우측으로 반 바퀴.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죠? 예, 쭉 들어가시면 돼요. 자. 자, 여기 주차구역선 꼭지점. 자, 맞추시고, APL로 꼭지점. 이제 우측 사이드 미러 보세요. 연석, 모서리에, 자, 도어락, 손잡이 딱 걸렸죠? 왼쪽 보세요. 자, 요렇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왼쪽 뒷차. 좌측 사이드 미러 뒷차가 약간 앞에 주차가 돼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도 주차는 문제 없이 됩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럼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죠? 두 개는 아니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돌리고,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후방 카메라 인식하시면서요. 예. 자,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좀 뒤차하고 너무 가깝다, 좀 땡기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앞으로. 자, 다시. 자, 6분의 2. 자. 자, 주차구역선. 네. 절반. 자. 반바퀴 그대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맞죠? 다 돌리고. 자. 그다음에 앞으로 당기고 싶으면 살짝 당기고 끝. 자, 우중좌 공식보다는 이게 훨씬 빠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중좌 공식을 하시든 우좌 공식을 하시든 상관없는데, 왜 다들 우중좌 공식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예전에 평행 주차를 배울 때 다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우중좌 공식으로. 예. 근데 굳이 우중좌 공식을 쓸 필요 없다는 거. 내가 주차 공식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자, 이상으로 저는 예, 평행 주차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